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무도한 정권이 있을 수 있느냐? 정말 외치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그동안 추석 명절 동안 귀향 활동을 하면서 많은 민심을 들었습니다. 민심은 하나같이 외쳤습니다. 이 무도한 정권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지역별로 진행된 서명운동에 많은 국민들께서 줄지어 오셔서 자발적으로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촛불을 들고 나가고 싶다고 정의와 공정을 외치던 이 정권에 대해서 분노를 표시할 길을 만들어달라고 외쳤습니다. 그 마음 우리가 이제 하나로 만들어서 모아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조국 대전 원, 그동안 조국 대전 원에서는 저희가 이 진보 정권, 문재인 정권의 민낯을 샅샅이 보여줬습니다. 위선적인 문재인 정권의 그 민낯을 우리는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당당하게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이 정권의 민낯도 다시 한번 똑똑히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제 국민이 다 함께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동안 우리 당의 조국 TF위원님들이 밤낮으로 잠 못 주무시고 하나하나 의혹을 캐냈습니다. 언론과 국민과 함께 이 의혹을 통해서 검찰 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우리 조국 TF위원님들께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십시오. 그러나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법무부 장관 조국, 가자마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수사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려고 했습니다.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안 되죠? 그 다음 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제 곧 검찰의 공보 지침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뭘 바꾸느냐? 피의자의 공개 소환은 절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수사 상황에 대한 브리핑은 절대 할 수 없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건 뭡니까? 포토라인에서는 조국 배우자, 조국 못 보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최순실 특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면서 대국민 보고 의무를 특검에 주어줬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이제 꽁꽁 수사 상황을 숨기겠다고 한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 국민의 힘으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무도한 정부, 정말 막가는 정부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왜 조국을 버리지 못하느냐 생각해봤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의혹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자유롭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국을 통해서 이 정권이 가고자 하는 독재국가 완성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찍이 말씀드렸습니다. 신독재국가 4단계, 첫 번째 위기의 정권을 잡고, 두 번째 적폐청산만 외치다가, 세 번째 방송을 장악하고 사법을 장악하고, 네 번째 선거법을 고쳐서 장기 집권을 꾀하는 것입니다. 조국을 임명함으로써
앞서 검찰을 장악해서 사법을 장악하고 그리고 올가을에 있을 정기국회 선거법을 통해서 장기 집권을 위해서 이 헌정농단 헌정 파괴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가 되어서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당은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정기국회는 야당의 판입니다. 저희는 정기국회에서 이제 대정부 질문 그리고 국정감사를 통해서 조국 국감을 만들겠습니다. 조국 파면 관철 및 헌정농단 저지를 위한 정기된 국회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모아오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믿어주십시오.